온수축대를 지나가면서 잇몸뼈들이 점점 얇아지게 됩니다. 내 뼈, 니 뼈, 동물의 뼈, 수족을 재생술을 통해서 임플란트 식립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치아리더의 김현종입니다. 요새 최근에 임플란트 굉장히 많이들 하시는데요. 빠질 수 없는 얘기가 바로 이 잇몸입니다. 흙이 좋아야 이 나무가 잘 자란다. 이렇게들 많이 비유하곤 하는데 그러면 이 임플란트에 대한 이런 좋은 땅은 뭐냐면 바로 잇몸뼈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임플란트의 중요한 잇몸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에 이 잇몸뼈가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잇몸병이 있는 경우에 이 치조골이 녹아서 잇몸뼈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잇몸뼈가 사고로 인해서 없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치아가 길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20, 30대에는 굉장히 두껍고 풍부한 그런 잇몸뼈를 가지고 있다가 50, 60대를 지나가면서 잇몸뼈들이 점점 얇아지게 됩니다. 결국은 잇몸병이나 사고나 아니면 노화로 인해서 잇몸뼈가 없어지게 됩니다. 잇몸뼈가 없는 경우에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는요, 잇몸뼈를 만들게 되는데요. 즉, 치조골 재생술이라는 그런 수술을 부가적으로 같이 하게 됩니다. 치조골 재생술이라는 거는요, 잇몸을 열고 거기에 인공뼈를 넣고 그 다음에 이 뼈가 꺼지지 않도록 또 그것을 공간을 유지하는 그런 막을 덮어줘서 뼈가 튼튼하게 내 뼈로 바뀌는 동안 뼈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치조골 재생술을 이야기합니다. 치조골 재생술에 사용되는 것이 네 종류가 있습니다. 내 뼈, 니 뼈, 동물의 뼈, 그 다음에 조개와 같은 합성하는 그런 뼈들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가장 좋은 거는요, 내 몸 안에서 얻어지는 뼈를 이용해서 치조골을 만드는 다가치아 뼈, 즉 발치한 내 치아를 가지고 이 뼈를 만드는 건데요. 이렇게 뼈를 만드는 경우에는 일단 내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고 면역적으로 좋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위한 치조골 이식술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단점이 하나 있겠죠. 내가 뺄 치아가 없으면 그러면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자가치아 고리식술은 할 수가 없겠습니다. 발치된 치아는요, 무기질이 70에서 75%, 유기질이 20%, 그 다음에 수분이 10%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이 치조골의 성분을 또 살펴보면 무기질이 60에서 65%, 유기질이 25%, 그 다음에 또 수분이 10%로 굉장히 두 가지가 가까운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발치된 치아는요, 사실 칼슘과 인성분이 너무나 많아서 너무나 단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은 사용할 수가 없고 특수한 과정을 거쳐서 이 자가치아 뼈를 만들게 됩니다. 참고로 저희 유튜브에 치아리더에 이 자료를 만들어놨거든요. 한번 이 자료를 참고해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임플란트와 함께 이제 치조골 재생술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통상적으로 임플란트를 심고 그 주위에 인공뼈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임플란트가 치조골과 붙고 또 그 주위에 이식한 뼈가 내 뼈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4개월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3개월 정도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쓰니까 조금 더 빠르게 뼈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 같아서 일반적으로 이제 골식대는 골형성 단백질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안으로 혈관이 잘 자라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혈관들이 잘 자라야 안에서 다시 뼈를 만드는 세포들이 늘어나게 되고 이 뼈를 만드는 세포들이 많이 늘어나야 이 치조골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런 과정들을 하기 위해서 이 성장인자 부분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혈액에서 채취해서 인공뼈와 같이 넣게 되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아까 설명드렸듯이 일반적으로 뼈가 만들어지는데 약 4개월 정도 걸린다면 성장인자랑 같이 사용하게 되면 그게 한 달 정도 기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이를 발치하면서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에는 이 임플란트 사이즈하고 발치한 치아 그 공간하고의 빈 공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간에는 고리식술을 대부분 같이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잇몸병이 있는 경우에 이제 치아를 발치하면 치조골이 없죠. 잇몸뼈가 없기 때문에 임플란트 주위로 그 부족한 부분을 이 인공뼈를 채워주게 됩니다. 많은 부분에서 이 임플란트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치조골 시술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네,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 가장 많은 고민이 내가 잇몸뼈가 얼마나 있을까 또 임플란트가 가능할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요. 일단은 치조골 재생술을 통해서 임플란트 식립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잇몸뼈는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가까운 병원을 찾아서 상담을 하신다면 아주 차근차근 좋은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치아리더의 김현준이었습니다.